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 아시아 김재웅입니다. 박주아입니다. 러브인 아시아 신년 기획 그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러브인 아시아 패널로 활약하고 있는 야네 씨입니다. 야네 씨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새 10년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러브인 아시아 패널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지내는 야네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대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 만나보시죠. 러브인 아시아 녹화 날. 오늘도 스튜디오엔 두 MC와 함께 7명의 패널들이 자리를 지켰다. 신바람이 나서 일한다. 매주 출연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는 러브인 아시아 가족들. 페루에서 온 야네 씨는 녹화 내내 눈시울을 붉힌다.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아 눈물의 여왕으로 통하는 야네 씨. 한 주도 안 온 날이 없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요? 오늘도 네. 오셨네요, 아까. 저는 매주 울 것 같아요. 울보예요, 울보. 저희 러브인 아시아 울보입니다. 다시 언제 부모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부모를 건강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저 엄마 나쁘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눈물 난 것 같아요. 야네 씨의 눈물엔 이유가 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현재 식도암과 위암 투병 중이다. 4년 전 고향에 갔을 때 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어머니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시한부 상태였다. 엄마께로 그렇게 나온 거 몰랐어.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 눈이 오면 어른도 아이들처럼 신나. 아기처럼 돼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야네 씨는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Bien, mamá, bien. Acá gracias a Dios terminando de trabajar y acá pues llamándote para saber cómo está la señora. 매일 페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거는 야네 씨.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다. Ya mamá, no te pongas nerviosa nada. Ya mamá, todo va a salir bien. A veces cuando uno se pone nerviosa, peor, el cuerpo también se pone mal. Ya, 내가 다음에 전화할 때 엄마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없을 거 생각되는 거지. 그래서 저 매일 이렇게 어봉이라도 전화해요. 아프시니까 다음. 언젠간 어머니와 이별해야 된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애틋하다. 야네 씨가 저녁 준비를 한다. 엄마! 된장찌개? 닭도리단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요. 시어머님 집에서 가져온 거 반찬이에요. 근데 이 김치 진짜 좋아요. 손님 집에 오시면 김치 이렇게 식탁 넣으면 다 없어져. 야네 씨는 집안에 있을 때는 페루 동요를 틀어놓는다. 지원이와 지성이가 놀면서 자연스레 스페인어를 익혔으면 해서다. 지성이 제일 좋아하는 뭐야? 센조. 그렇지. 식탁 가면 센조 있는데 가자. 센조. 센조. 이거 센조 줄까? 이거 맛있는데. 이거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야네 씨는
아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살뜰하게 챙긴다.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야네 씨는 배부르다. 늦은 시간,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왜 아프다고 해서 뭐 어디 약 달라고 하냐. 가족이 다 모이니 집안에 활기가 뛴다. 야네 씨는 10년 전 가죽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남편 태성 씨를 만났다. 결혼 후 부부를 꼭 닮은 두 아이들이 태어났고 4년 전에는 처음으로 페루에 계신 부모님도 뵙고 왔다. 보내주고 싶은데 능력 안 되고 그렇죠. 뭐 2년에 한번 이렇게 자주 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자주 못 가니까 안타깝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머나먼 고향 페루. 남편은 한국에 혼자 있는 야니 씨가 안쓰럽다. 그런데 지난해 야네 씨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우연히 한국에 사는 친척을 알게 된 것이다. 갈레라라는 사람이 성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렇게 밑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갈레라라서 여기 한국에서 갈레라는 사람 그리고 베로 사람이 밑에서 나니까 누구지?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거든요, 일단. 1년 전 SNS에서 만난 야네 씨의 육촌 언니. 태어난 고향이 같고 갈래로 성이 같은 페루 사람이 있다니 야네 씨는 신기했다. 나 전화할 때도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되게 우리 잘 맞을 것 같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소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언니가 항상 전화할 때 아, 나 소 있다고 지금 소 밥 주고 있다고 뭐 그런 쪽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네 씨의 육촌 언니는 전남 나주에서 소를 키운다. 자, 먹자. 우야. 너도 와. 우순이? 뽀뽀 할까? 우야. 너 한 번 더. 그래. 우순이. 큰 딸가 어진이 있거든요. 우순이. 아, 그래서 우순이. 응. 4년 전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메르세데스 씨. 처음엔 소 5마리가 전부였는데 이젠 30여 마리로 살림이 늘었다. 오! 왔어? 오, 알았어. 오, 내가 꼭 갈게. 누구 전화일까? 메르세데스 씨가 서둘러 마중을 나간다.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 육촌 동생인 야네 씨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드디어 저 멀리 야네 씨가 보인다. 연락이 닿은 지 1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언니가 예쁘다. 내 애기들. 야, 도망갔냐? 너무 예쁘다. 같은 하늘 아래 나와 닮은 친척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이러지 마요, 진짜. 아니, 가족 있는 거. 그거 좋지. 원래는 제가 혼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통화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언니처럼 챙겨준다고 막 그렇게 울거든요. 그치? 그냥 뭐 되게 좋아요. 야네 씨는 육촌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했었다. 그래서 첫 방문이 설렌다. 왔어요.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남편 잘생겼다. 남편 잘생겼다. 언니도 머리 되게 예쁘다. 잘생긴데. 야. 야네 씨는 언니 집에 오자마자 집 구경하느라 바쁘다.
나 26살 때 결혼했지. 우와. 35살 때? 육천 언니 메르세데스 씨는 14년 전에 결혼한 뒤 네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엄마 아니야? 엄마. 연애 씨는 사진으로 메르세데스 씨의 어머니를 처음 본다. 두 사람은 어릴 적 고향에서 듣고 자란 노래를 부르며 회포를 푼다. 진 언니 있는 거 느낌? 아, 진 언니의 느낌. 진이 이제 어려운 일도 뭐 서로 뭘까 힘든 일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꼭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그런 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치 언니 울고 울고 됐지? 둘이서 막 울고 울고도 전화해서 막 했거든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성격도 허블럭이 나름 비슷하고 이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 갈리에로 그 성격 있잖아, 그치?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나왔다. 어! 여기 어디니까? 우리 어디니까? 뜨끈한 어묵으로 언 몸부터 녹인다. 더블럭이 맛있어! 드실래요? 그거는 무슨 말이야, 언니? 너무 맛있다고. 너무 더블럭에? 더블럭에 맛있다고. 역시 장 볼 때 사 먹는 간식은 꿀맛이다. 야네 씨와 메르세데스 씨는 서로의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걸 먹으면서 이게 마시면서 먹었는데 내 손이 안 뜨거워. 아니야.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이젠 장을 볼 차례다. 시장 크다. 메르세데스 씨는 먼저 채소 가게에 들렀다. 네, 우주는 주세요. 저는 버린 게. 아따 하나 또 주제. 가만 있어 봐봐. 우메 감사해요. 야네 이제 왔으니까 우리 페루 음식 만들려고요. 네, 파파리 예나라고 있거든요. 파파리. 네. 찬거리를 다 산 뒤 시장을 나오려는데 내 자매의 시선이 예쁜 악세사리에 머문다. 딸들이라 그런지 예쁜 것에 관심이 많다. 예쁜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 야, 오진이 이거 말고 가다 하나 내가 살게.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사. 내가 다음에 언제 살지 몰라잖아. 좋아하세요. 야누 씨는 조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자, 가자. 가자. 이모 고맙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야네 씨와 메르세데스 씨가 같이 저녁 준비를 한다. 저는 이모가 더 똑똑하고 누나는요 엄마가 더 크고. 그래 이쁜 거 똑같아. 엄마 이쁘잖아. 오늘의 메뉴는 페루식 감자 크로켓인 빠빠레예나. 두 사람이 고향에서 자주 해먹던 음식이다. 메르세데스 씨 남편 철종 씨가 퇴근을 하고 돌아왔다. 반가워요. 자, 맨날 사진만 보다가 보니까 아, 이거 내 아지. 아니, 여기 또 있다. 아, 원래 팬들 그렇게 인사한다 맞아. 맞아요. 신랑 감자가 잘 익었다. 이제 곱게 으깨서 참치와 채소로 만든 소로 채우면 된다. 페루는 감자를 주식으로 먹는다. 그래서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많다. 두툼하게 빚은 감자를 튀겨내면 맛있는 빠빠레예나가 완성된다. 메르세데스 씨는 갓 담근 김장김치를 꺼냈다. 전라도 김치는 젓갈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젓갈 없으면 또 안 돼요. 아, 해봐. 시장에서 가서 먹는 김치 같다. 아, 맛있어요? 되게 맛있다. 애들아,
밥벌레질 먹자. 밥벌레질. 빨리. 빨리 오세요. 두 식구가 한 상에 마주 앉았다. 메르세데스 시내는 페루 음식을 자주 해 먹어서 빠빠레에 나가 익숙하다. 그래 가서 많이 드려야 돼.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다. 그 남백한 그 맛 그리고 그 입에서 슬슬 녹아난 그 맛. 김치 다 남편 철종 씨도 페루 음식을 좋아한다. 아유, 환상 때 확실히 우리 부부 같다. 야, 타이, 야, 이 맨 아래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시작. 재밌냐? 네, 재밌어요. 야네 씨는 오랜만에 맛있는 고향 음식을 먹었다. 메르세데스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 어, mamita, cómo estás? 메르세데스 씨는 어머니께 육촌 동생 야네 씨를 만난 것을 전한다. 엄마 노래 부른다. 에소 에소. 아, 이 여자 이렇게 노래 잘하시면 뭐 가수 가수. 어느새 야네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다. 건강한 메르세데스 씨 어머니가 야네 씨는 부럽다. 아이, 끝났어. 아, 엄마는 좀 언니 알잖아. 이제 병원에서도 약 안 주거든요. 그냥 이제 엄마가 언제 돌아가셔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엄마가 이제 가시면 고아 같은 느낌 하니까 항상 엄마 목소리도 못 들을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고 되게 힘들죠. 아, 그래 언니 고마웠어. 그래도 육천 언니가 있어 야네 씨는 든든하다. 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주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어. 절대로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절대 늦지 않았어. 또 엄마하고 저 다리라서 저기 얘기하는 것도 조금 있거든요. 힘들 때도 뭐 기쁠 때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더 엄마 되게 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프니까 또 이렇게 멀리 와서 같이 있지도 못하고 병원 같이 뭐 다녀니까 또 미안하기 때문에 저는 약 사라고 돈만 붙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다 아니잖아요. 앞에 있고 싶은 것만 하니까. 야네 씨 어머니가 위암과 투병 중이셨어요. 무척 안타깝습니다. 네.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근데 비행기값 모은 걸 이제 어머니 치료비로 보탠 야네 씨인데 녹화장에서 만날 때는 늘 밝게 웃고 네. 인사하는 그런 야네 씨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메르세데스 씨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사이 좋은 야네 씨와 메르세데스 씨 가족이 고향 페루에 모두 함께 다녀왔습니다. 야네 씨가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뵙고 메르세데스 씨는 식구들을 8년 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대가족이 함께 떠난 고향 나들이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3시간을 날아 고향 페루에 도착했다. 페루는 15세기, 케추아족이 잉카 제국을 세운 뒤 고대 잉카 문명을 꽃피웠다. 그 후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는데 토착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섞여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됐다. 페루의 수도 리마는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모래사막이 펼쳐진다. 언덕 위에 모여있는 알록달록한 집들의 풍경을 보니 고향에 온 걸 느낄 수 있다.
4년 만에 고향을 찾은 야네 씨는 만감이 교차한다. 아, 이번에 마지막 엄마 얼굴 뵐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맞아. 심장 어때? 뜨끈뜨끈뜨끈뜨끈해. 어머니를 보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아빠, 아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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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저 멀리 부모님이 됩니다. 너무 싫다. 에르시아들도 어두워, 에르시아들. Me parece, creo que me parece a mí. 정말로 그리웠던 내 어머니의 온기. Para mí, para ti, para yo. 밥이도 콜라 좀 해줄로. 밥이. 아버지는 딸을 집에 온 것이 정말 기쁘다. 둘째 언니가 야네 씨를 반긴다. 어머니는 둘째 언니 집에서 요양 중이시다. 어머니는 4년 만에 쑥 커버린 손주들이 대견하다. 야네 씨는 가족들에게 6천 언니 메르세데스 씨를 소개한다. 세뇨라, como está? Gracias, corazón. No pensaba verte, mamita. Ay, gracias. Señora, esto es para usted. Gracias, mamita. Como tú me has dado flor, tú también recibes. Es mío, es mío. Hola, hola. 집안엔 조카들이 이모 야네 씨를 기다리고 있다. 멀리 한국에서 온 딸의 방문에 집안에 생기가 돈다. 저 아까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아줬거든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도 어린이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한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다. 야네 씨의 어머니는 위암과 식도암을 앓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 엄마, 약 없으면 뭐 산대요? 계속 약만 먹어야 하는데.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항암제 받으니까 이렇게 혈관이 다 이렇게 검은색 됐고 이 손도 다 원래는 피부 그렇지 않았어요. 손톱도 까매져가지고 다 저기 항암제 때문에 우리 딸 키우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속상한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어머니는 딸을 만난 것이 아직도 믿겨지질 않는다. 제가 엄마 페루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믿었대요. 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못 믿었대요. 야네 씨는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침대에 모셨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심해지는 어머니. 마음이 안쓰럽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뭔가 하느라 분주하다. 어머니를 위해 별미를 해드리기로 했다. 우리 옛날 그 시끌 천동 그 음식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던 음식이거든요. 야네 씨의 어머니는 식도암 때문에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먹기 쉬운 스프를 만들었다. 아, 지금 넣은 거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건 뭐예요? 그렇죠, 파파가시키. 파파가시키? 네, 그거 봐요. 엄청 맛있게 생겼죠? 네. 고소하고. 됐다. 파파가시키는 감자로 만든 페루의 스프다. 카페르 프레베 세니오라. 깨따. 리키스미. 왜 프레파라도? 에스타비코? 리키스미, 리키스미. De verdad? Señor, mamita, esto le he preparado porque para que esté fuerza, así que para esto con mucha energía y para que ya no le duela nada y todo su dolor. Votemos. Gracias. Ya, señora. Ya, mamita, gracias. 어머니 드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하말라게 기분 좋아. 진짜 기분 좋아. 밤새 받고 좀 많이 힘들때 음식을 며칠 동안 못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 소리만 들을 때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직접 앞에서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맛있게 스프 한 접시를 다 드셨다. 이번엔 육촌 언니 메르세데스 씨 집에 갈 차례. 어머니 이렇게 좋아, 그치? 그럼요. 어머니 좋지. 지난번에 목소리 들을 때 너무 뭘까? 내 엄마 느낌 느껴가지고 한번 안고 싶었네요. 제가 먼저 안았으니까 언니보다. 메르세데스 씨도 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 가족들이 메르세데스 씨와 야네 씨를 따뜻하게 반겨준다. 집안이 금세 잔치 분위기가 됐다. 같은 고향이라 금방 마음이 통한다.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살자고 살자라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니까 마음. 어머니의 품처럼 고향에서의 첫날 밤은 따뜻했다. 다음날 야네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어머니는 현재 암의 진행을 늦추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한다. 며칠 전에 받은 항암 치료는 효과가 있을까?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날이다. 검사를 마친 어머니가 많이 지치셨다.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얘들아, 시원아, 시원아. 아, 일단 엄마가 뭐 식도암이 있고 그리고 위암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암은 이제 포기하고 그 식도를 저기 항암제 받고 있거든요. 이제 6번 받았는데 그 전에 엄마가 음식도 못 먹고 이제 목소리도 못 나왔어요. De ahí cuando comencé quimio con ese con favor de Dios me está pasando.
me está calmando todo el dolor que tenía fuerte. 일단 엄마 다 드실 수 있으니까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건강한 거죠. 제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이른 아침, 가족이 먼 길을 떠난다. 제가 태어난 좀 고향에 가고 있어요. 리마에서 조금 멀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갔는데 근데 저는 기분 너무 좋고 이렇게 10년 만에 가게 되니까. 야네 씨의 고향은 페루 북서쪽에 있는 작은 산악 마을이다. 리마에서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꼬불꼬불 산길을 넘고 또 넘는다. 비포장도로도 많아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결국 차가 멈춰섰다. 갈 길은 멀고 일은 자꾸 꼬이고 오늘 안에 고향에 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 꼬박꼬박 8시간. 그래서 그동안 19년 동안 못 갔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별거 다 하네 오늘은. 타이어를 겨우 바꾸고 다시 길을 나섰다. 1시간 넘게 더 달려 작은 시골 마을 산 마르코스에 도착했다. 산 마르코스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나왔던 곳이다. 도로며 가게 간판까지 눈길 닿는 곳곳 추억이 배어 있다. 기분 너무 좋아.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아가실 때 많이 여기서 놀았을까? 너무 좋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감 어린 고향의 모습은 여전하다. 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이거는 여기 시골에서 세비치예요. 세비치로 해요. 뭘로 만든 건데요? 매주. 매주꺼네요. 맛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시골집에 도착한다. 먼저 메르세데스 씨의 고향 마을 아코바라에 왔다. 메르세데스 씨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19년 전 리마로 이사가고 난 뒤 처음 와본다. 아직도 이곳엔 메르세데스 씨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 엄마 다른 거니? 뭐라 아셀 꽁티고 뛰어. 가만히 있다. 내 속자. 아, 여사의 내 속자. 아, 어때서 속자. 이리 왔었는데. 새끼였을 건데. 이모가 서둘러 주방에 들어선다. 먼 길 달려온 조카를 위해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다. 페루 시골에선 아궁이 옆에 식용 꼬이를 키운다. 먹는 음식도 도시와 다르다. 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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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만든? 트리거 벨라도. 트리거 벨라도. 밀. 이거 밀을 이렇게 껍질 다 펴서 이렇게 팥티식 먹는 거예요. 이거 시골에서. 이곳은 모든 게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다. 이거 믹서기 대신. 어릴 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산에서 주민들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양이나 소, 돼지를 키워 생계를 꾸려나간다. 주방에선 꼬이 요리가 한창이다. 그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그 맛있어요. 고향 밥상이 다 차려졌다. 이리와, 애들아. 라이트 와서 그때 이거 너무 더러워. 이거 보라. 야네 씨는 아이들에게 꼬이 맛을 보여주려는데. 맛있어? 빨리. 맛있어? 아, 맛있어? 매워.
반응이 영 시원찮다. 뭔지 말해 그럼. 나는 고기가 안에 있는 소고기가 좋아. 소고기. 하지만 철정 씨는 잘 먹는다. 저 니마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건 요리가 여기치가 더 담백한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씨 어머니도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드신다. ¿Cuánto de punto nos pone? ¿Cuánto nos pone? 100%. 먼 길을 돌고 돌아 힘들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고향의 운이 정말 좋다. 날이 밝자 야네 씨가 옆 동네인 숙차를 찾았다. 내가 여기 자랐던 고향이에요. 근데 많이 변했어.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야네 씨의 당숙모다. 연락도 미처 못하고 왔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다 보인다. 어릴 적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당숙부대. 그러나 한국으로 갈 때 인사드리고 난 뒤 지금껏 찾아뵙지 못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집이요. 엄마하고 저를 혼나주면 여기 도망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모가 저를 내가 받아주니까 막 도망가고 이렇게 여기 와서 했었어요. 당숙부와 당숙모는 야네 씨를 무척 아껴줬었다. 그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tú? Se parece, parece, parece a la sopa de mamá. Has aprendido de ella. Hemos estado trabajando los tres y ella y cocinando. ¿Sabes cocinar? Me ofendes. Se cuelgan por todo alrededor y entonces ella entretenía. Y como yo era pequeña, me escabullía para abajo y cortábamos. Y cortábamos la naranja y lo robábamos. Y luego veníamos caminando despacio, comiéndonos toda la fruta. 자기 무서우면서도 다 했는데 그 기억하고 있네. Con mi prima lo hemos pasado lindo, lindo y eso es lo que extrañábamos cuando se fue a Corea. Yo no me pude despedir porque yo estaba por Barranca estudiando y ella de repente se fue. Yo supe por mis padres que se había ido y entonces tengo dos ropas puestas del mismo día. Ni me he cambiado tampoco. 10년 만에 만났어도 두 사람의 우애는 변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당숙부 일을 도우러 뒤뜰에 있는 축사로 간다.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왜지?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야네 씨의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우리는 우유 이렇게 먹었어요. 우유. 소에서 이렇게 자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고 이렇게 우유 먹거든요. 나카. TV와 게임기만 찾던 두 아이들도 농가 체험이 재밌나 보다. 열심이다. 재밌어요? 네. 재밌지? 소다 보고 젖다 주고. 송아지한테 우유 주는 게 재밌었어요. 잘 먹어? 네. 당숙모가 당나귀를 태워준다. 야네 씨는 지원이 나이 때부터 당나귀를 타고 놀았었다. 야네 씨는 두 아들에게 어릴 적 자란 곳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그 소원을 오늘에서야 푼다. 야네 씨가 육촌 동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 찾아간 곳은 페루 안데스 산맥 북부에 있는 차빈데 완타르다. 차빈데 완타르는 잉카 문명 전에 차빈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다. 2m 이상의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돌멩이에서 옛날에. 이곳에서는 란손의 석상이 유명한데
머리 부분은 뱀 장식이고 퓨마의 송곳니와 발톱으로 조각되어 있다. 유적지를 둘러보고 나오다가 우연히 제사를 지내는 원주민들을 만났다. 전통악기를 불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인디오족. 페루에서도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광경이다. 제사 지내고 있어요. 아, 올해 농사 잘 하게 해달라고 지나고 들어주는 거야. 페루는 국민의 80%가 카톨릭을 믿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여전히 전통신앙을 믿고 있다. 야네 씨가 제단 앞으로 나왔다. 가져온 사탕을 제물로 바치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빈다. 야네 씨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어머니의 건강뿐이다. 그래서 아끼던 팔찌도 제물로 내놨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아 신께 기도를 올린다. 부디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기를. 야네 씨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다시 부모님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지원이, 지성이와 함께 공놀이를 한다. 어머니는 손자들의 노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다. 축구팬인 아버지는 손자들과 놀려고 새 축구공을 사놨었다. 4년 만에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야네 씨가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다. 엄마가 지금 아프시고 항암제 받으시니까 머리가 이제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엄마 머리가 정말 많았어요. 투병 생활하느라 많이 늙고 영이 내 어머니. 그 곱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 Sí, tan igualitas. Madre e hija son las dos bonitas. Daum을 기약할 수 없어.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 네. Como que fea, está bonita, mira. No, como que fea. Mamá, yo me parezco a ti. ¿Sí o no? M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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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 ¿Eres bonita o no? ¿Sí o no? ¿Ya ves? Ojo negro, boca negra. 어머니와 함께하는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리마에서 국내선을 타고 페루 남동부에 있는 도시 쿠스코로 간다.
해발 3,300m에 건설된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다. 야네 씨가 가족들과 함께 쿠스코에 온 이유가 있다. 마추픽추 여행이 평생 소원이었던 어머니께 직접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기로 한 것이다. 메르세데스 씨도 어머니를 모시고 쿠스코에 왔다.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엄마가 잉카로 변했어요. 올란 타이탄고에서 마추픽추로 가는 기차를 탄다. 모두들 마추픽추 여행은 처음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야네 씨는 기쁘다. 구비쳐 흐르는 우루밤바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 마추픽추 바로 밑에 있는 마을 아구아 깔리엔테스가 나온다. 마추픽추에 가려면 이곳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비 온다 어떡해. 가자 저쪽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지금 비가 오네요. 마추픽추 왔는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됐네요. 안개도 많이 키고. 점점 빗줄기가 굵어진다. 비가 그치길 기다렸지만 비가 더 많이 온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가족들은 마추픽추에 오르기로 했다. 이번에 못 올라가면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힘들게 돌계단을 올라 마침내 정상에 섰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어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인다.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날아왔는데 가족들의 얼굴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영상 메시지를 전하려던 아버지의 얼굴도 잔뜩 굳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마추픽추 영상 찍어서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보여줄 수 있을까? 얘들아 이렇게 바람 불으면 안개 사라진다 그런 거 많이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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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보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입김을 본다. 많이 불어. 이렇게 불으면 안개 사라진다 그런 거 이야기 있어. 거쳤어. 그러자 거짓말같이 안개가 거쳤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공중도시 마추픽추. 먼 여정을 거치며 졸였던 마음이 이제야 녹는다. ¿Estás feliz? Sí. Tienes que saltar esta película. Es tu regalo porque siempre estás viendo a mi mamá, está mal, todo, no has podido ni ir a ningún lugar, siempre, siempre estás pendiente de mi mamá. Es tu regalo, papá. Por lo menos espero que sí te pase. ¡Oh, muchota! Gracias. Gracias. Sorprendo, pero ya no, otra tierra, pena sobre, ¿qué vamos a hacer? Haya venido, ya tengo gusto, ya yo resucito, creo, del cielo. Sí, está ido, gracias. 한때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한 잉카인들은 스페인의 침략을 피해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마추픽추를 구경하다 보면 잉카인들의 건축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옮겨와 만든 잉카 고대 도시. 돌로 지은 건물의 수는 약 200여 채 정도다. 돌의 모양만을 가지고 빈틈없이 쌓아올린 모습은 그야말로 놀랍다. 평생 소원이라는 아버지의 마추픽추 여행. 그 꿈을 이뤄드린 야네 씨는 오늘 행복하다.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네, 같이 만들어서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남부가 오네. 하나 남부. 야네 씨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이걸 봐봐. 이걸 봐봐. 이걸 봐봐. 아. 크리스마스는 페루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이날에는 칠면조구이를 가족과 나눠 먹는다. 6촌 언니 메르세데스 씨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야네 씨가 결혼하고 난 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행복해서 자꾸만 웃음이 난다. 야네 씨가 준비한 선물을 꺼낸다. 마미, yo tengo un regalo para ti, mira. Y este que he comprado. No es algo caro, mamá. Espero que te guste. Es un anillo. Gracias, mami. Eso es lo que quería. ¿De verdad? ¿Querías un anillo? 평생 고생만 하던 어머니는 그 흔한 반지 하나조차 없다. 맞을까? 엔트라, 아, 엔트라. ¿Cómo? Sí, entra. Ese es tu regalo, mamá. Gracias. Bonito. Así, mamá, enseña tu mano. ¿Está bonito? ¿Te gusta? Lindo, lindo. Tú no tienes anillo, ¿no? Mi papá no te ha regalado, ¿no? Ya ves, yo te he regalado. Ay, no, te estaba bromeando. No, no creo que de verdad. ¿Cómo se llama? De verdad. ¿De verdad? No, tranquilo. 둘째 언니가 야네 씨 선물을 준비했다. Sunglass. Sunglass, ya. Ya, 이번에 여름 되니까 sunglass 써야지. 근데 언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어떡해. 나 어때? 나 거울 봐. 거울 나랬어요? 네. Quiero espejo. Está bonita. Tome una foto con mi hermana, por favor. A ver. Saque la lengua. En Corea se hace así, kimchi, así. Así con tu dedito. Kimchi. Solo quiero sacar mucho pecho. Oh, 야네 씨는 언니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든다. No, pero si el mejor regalo que ella es su presencia. Está acá. Es el mejor regalo. Para mí es el mejor regalo. La presencia, su presencia, estar acá compartiendo en mi mesa con mi familia, con mis hijos, con mi esposo. Es el mejor regalo. ¿Qué otro regalo puedo pedir? ¿Mm? 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야네 씨의 가슴을 울린다. 야네 씨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다. Mi papá y yo hay un mensaje que te hemos mandado. Ahora te vas a ver el video. Vamos a ver todos. 마추픽추에서 찍은 영상이다. Mamá, mira, esto es Machu Picchu. Hemos venido para enseñarte con mi papá y con los bebés. Pensaba que no se podía ver, pero ahora que sí se puede ver. Aunque tú no has venido en persona, pero véelo siquiera por video, papá. Esto es Machu Picchu. Mamá, sabes que te quiero mucho. Tal vez en esa oportunidad hemos podido venir acá a ver Machu Picchu. Pero yo te quiero m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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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á. No te olvides, ¿sí? Te quiero mucho. Ya, velo, velo. Tal vez no pude venir por la salud, que está un poco mal de salud. No será la única vez que podemos estar acá, pero siempre estamos, como estar presente. Ya, nosotros sí, tal vez estaremos juntos. Sí. Por estar aquí estoy orgulloso, me siento igual que estar junto contigo. Gracias, estaremos juntos hasta que me vaya. Gracias. Gracias a ustedes. Ha entendido bien. No llores, es alegre, que más bien debes sentirte alegre, más bien fuerte, debes sentirte. Gracias por mi hija. Gracias, le agradezco a usted
por hacer animar a nuestro Dios creador todos, por lo que estamos junto con toda la familia conmigo de tantos años del me encuentro en esta fiesta todavía. Me siento feliz, bien agradecido. Gracias por todos ustedes. Gracias. 형형색색의 폭죽이 하늘을 수놓는다. 가족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축복한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명절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야니 씨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아미타, es tan solo para decirte gracias por haberme dado la vida, por haberme dado mucho cariño y amor. Solo me queda agradecerte. Te quiero mucho, madre. Aunque la distancia nos separe, el amor que de una madre es más fuerte lo que yo siento por ti. Me gusta escuchar tu voz, tu sonrisa y los días más bellos que he pasado junto a ti y haber podido disfrutar la naturaleza, lo que Dios nos ha brindado. Tan solo pido a Diosito que no sea muy pronto que te puedas ir. A veces pienso que esta vez sea la última vez que te pueda dar un beso en la mejilla o pueda coger tu mano. O decirte lo cuánto que te quiero, madre. Pero algún día nos encontraremos en el cielo. Te quiero mucho, madre. Christmas는 페루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데요.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입니다. 네. 이번에 야네 씨와 메르세데스 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야네 씨의 어머니 지금 위암과 투병 중이신데요. 진심으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러브이나 씨와 신년 기획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들 있어요. 뭐야? 아.